옹달샘입니다. 옹달샘은 A코드와 또 D코드와 또 E7 코드 이렇게 세개 코드가 돼 있어요. 우리 D코드는 우리 섬지방에서 배우셨고요. 거기서 보시면 섬지방을 생각해 보시면 당겨서 올라오고 A7이었잖아요. A7을 다 채워 주시면 A코드가 됩니다. 요건 A7 다 채워 주시면 A코드. 똑같이 그래서 요 손가락을 밀고 당기고 하시면 D코드와 A7, D코드와 A7 코드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. A7과 똑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밀고, 자, 당기고 하시면 D와 A7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. 자, 그럼 E7은, 자, D코드에서 여기 검지손가락을, 자, 요걸 또한 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. 끌고 가시고, 자, 2번 손가락을, 자, 5층, 자, 5번 줄 E플랫이죠. 500 이후에다가 놓으시면 E7 코드가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당겨 오셔서 D를 가실 수가 있고, 땡겨와서 A7을 가실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E7에서 A코드 가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 잡고 둘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, 자, E7에서 손을 다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시선을 여기 402호 4번 줄 E플랫에서 시선을 주시고 요거를 여기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A코드를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E7에서 손을 모아서 402호에다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한 번에 A코드를 잡으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요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셔서 한 번에 가시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E7에서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옹달샘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.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?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?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